안녕하세요. 여러분이 계신 곳이 현장입니다. 현장 부동산 TV 공인중개사 유건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충북 단양군 가곡면 어이곡리에 위치한 토지 매매입니다. 영상 후반부에 공개되는 금액 확인해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. 132평형입니다. 계곡 주변에 있는 토지라 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토지니까요.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우선 자 보시다시피 가곡면 어이곡리를 상징하는 소백산 입구입니다. 세박계곡이라고 아주 유명한 곳이고요. 자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계곡이 자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계곡입니다. 이렇게 해서 계곡이 한국 영상에 봤듯이 굉장히 좋습니다. 자 지금 제가 저기 아주 좋고요.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자 대로변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계곡 따라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. 뭐 주변에는 가든이나 뭐 펜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 동네로 유명합니다. 그 예전에는 이쪽에 이렇게 길이 형성되어 있었는데요. 요즘은 많은 주민들이 안 다니시기 때문에 조용합니다. 근데 저기 보시다시피 물은 정말 좋습니다. 소백산에서 내려오는 아주 깨끗한 일곱수 물이 바로 주변에 있습니다. 참고하시고요. 자, 우선 대로변 옆에 붙어 있어서 뭐 여러모로 편한 건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이 길 따라 올라가시면 소백산 입구 주차장이 나오고요. 계곡물이 이렇게 따라 내려옵니다. 자, 대로변에서 자, 우측에 본 토지가 있고 좌측에 계곡이 있습니다. 좌측 이쪽으로 내려가면 계곡이 있으니까요. 참고하시고요. 물 하나는 정말 좋습니다. 자, 2차선 대로조 옆에 붙어 있는 본 토지입니다. 향이 남향이 나와가지고요. 아주 양주바릅니다. 그 주변에 작은 소규모 사찰도 하나 있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양지바르고요. 소백산 아래에 있으니까요. 아주 굉장히 인기가 좋은 곳입니다.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찾는 작은 사이즈라 금방 매매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. 자, 길 따라 여기에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. 그 도로에 편입되면서 이렇게 자 여기 도로하고 편입되면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조금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본 토지는 도로 여기 편입되면서 조금 더 쓸 부분이 더 있으니까요. 132평보다 실제로 더 크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 국어정비가 이렇게 완료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도 국어정비가 완료됐습니다. 조금 더 땅을 넓게 쓸 수 있으니까 좋고요. 자, 본 토지에 들어가는 도로입니다. 아주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고요. 차량 진입 가능합니다. 자, 올라가 보겠습니다. 132평형이고요. 예전에 전이고요. 집터 자리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, 보시다시피, 여기 축대 아래 이쪽 경계면입니다. 경계 따라 경계 여기 축대가 쌓여 있고요. 자 경계에서 봤을 때 여기 132평 집밭에 짓고 조용히 지내시기 딱 좋습니다. 이쪽 방향이 남향 방향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. 자 다시 한 번 더 경계면이 이렇게 있습니다. 132평형이니까요. 여러모로 지내시기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2차선 도로와 붙어 있고, 국어 정비하고 여기 최근에 도로 편입이 좀 돼가지고요.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습니다.
향은 보시다시피 평탄합니다. 자, 이 길 건너가 계곡이 흐르고요. 이 길의 이쪽 방향, 이쪽 방향이 소백산 주차장이 나옵니다. 소백산이랑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뭐 아주 좋습니다. 계곡도 가깝고 소백산도 가깝고요. 뭐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토지니까요.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. 자, 보시다시피 자 132평입니다. 실질적으로 더 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여기 저 도로도 좀 편입돼 있고 하기 때문에요. 이렇게 도로. 자, 건너편 계곡, 아주 깨끗한 계곡이 흐릅니다. 궁금한 점 있으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자, 언제나 건강하시고요.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. 감사합니다.